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조직이 대규모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안이 나오자 중요한 지역 현안에 정치권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올 들어서 아파트 한 가구에 740만 원 정도, 광주 전체적으로 2조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 성화가 전국을 순회해 오늘 전남으로 들어옵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KTX 증평 등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정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정부가 맘대로 하는 거냐는 날선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정원 32명의 초민이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열을 끌던 문화전당 특별법이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던 당시부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탓에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6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야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등은 부랴부랴 이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 접근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를 차단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서. 그러나 행자부와 문체부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예산 등의 명분으로 수정되기는 사실상 힘들어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하루 평균 1,400명 정도가 서서 가는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편이나 증량 요구가 컸지만 정부나 코레일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정치적인 역량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내 갈등과 내용의 갈피를 못 잡고 이로 인한 내년 총선 자신들의 입지에만 몰두해서 지역의 현안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또 끊임없이 문체부에나 혹은 아문단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늑장대처와 미흡한 정치력이 텃밭의 민심 이반과 물갈이 여론의 핵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